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3m에 9m짜리 즉 3구 컨테이너를 상차해 주러 왔습니다. 네, 컨테이너가 다 썩었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많이 그 부식이 많은 것은 지게차를 들었을 때 바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바닥이 썩었으면 잘못하면 아주 분해가 돼버리죠. 컨테이너 같은 경우 지금 3구짜리 컨테이너인데 무거워요. 더군다나 그래갖고 지금 지게차 두 대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가다가 지게차가 빠져버렸어요. 이건 뭐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게차부터 빠져버렸네요. 일단 액땜했다고 쳐야 되겠죠. 큰 사고 날걸 제가 한번 살짝 빠져주는 바람에 그걸 막아준거죠.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 결국에는 이제 건너편에 있던 5톤 지게차가 후사리 매갖고 저를 빼주죠. 후사리 매면은 금방 한방에 나와버려요. 제가 깊이 빠진게 아니거든요. 살짝 빠졌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게차는 힘은 좋죠. 다만 이제 들고 내리는 힘만 좋은 거지 이런 비포장 길에서는 아주 힘 못 쓰는 게 지게차예요. 타이밍이 정말 좋죠. 꼭 이럴 때만 전화가 오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후사리 매니까 그냥 한 방에 쓱 빠져나옵니다. 지금 오른쪽에 땅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제대로 쓰려면은 저 컨테이너를 맞들을 거거든요. 양쪽에서. 그러면 제가 저기서 90도로 꺾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구 컨테이너 정도면은 4.5톤이나 5톤이면 충분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는 안에 물건들도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하도 썩어갖고 지게차 한 대가 뜨다가는 잘못하면 그 해체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게차 한 대 더 부르는 상태인데 지금 저는 힘을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살짝만 들어만 주면 되니까 즉 서포트 역할이죠. 보조 역할 비스듬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요. 확실히 대각선으로 들어가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왼쪽 코너 컨테이너 왼쪽 코너가 보일러실인데 지금 이게 들게 되면은 그 하부가 다 빠져갖고 보일러가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이거 들을 때도 한쪽만 먼저 막 올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속도로다가 올라가줘야 돼요. 내릴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뭐 한쪽이 높이 올라간다거나 그러면은 잘못하면 무게가 한쪽 쏠려버리겠죠. 아주 중량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처럼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똑같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올려줘야 돼요. 이럴 경우 이제 무전기가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떴다 방하는 사람들은 무전기를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 이제 수신호에 의지를 하면서 또는 이제 서로 보이잖아요. 지금쯤부터 보이기 때문에 보아가면서 같이 올려주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올리려니까 또 이게 오른쪽으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 하도 썩어갖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밑에 쪽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왼쪽에 컨테이너 왼쪽에 있는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가 그 이제 호스에 매달린 채로 밑으로 좀 반 정도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어갖고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빨리 화물차가 들어와갖고 밑에 들어와줘야지 좀 안전한데 지금 상태로 오래 들고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요. 하여튼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가 지금 밑으로 기름때큰가 빠졌나 보일러가 빠졌나 그래요. 그걸 갖다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트랙터를 동원하시고 계시죠. 이제 트랙터가 좀 힘을 잘못 가하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겁난 일인데 저분은 이제 이게 들고 있는 것만으로 이 안전이 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보일러에 끝내기 위해서 트랙터로 힘을 가한다는 거는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밀어버릴 수 있다. 세게 밀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빨리 차가 들어온 다음에 내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되게 위험해요, 진짜로. 살짝 건드려만 보는데, 보일러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그 요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일단 3차 들어와서 이렇게 누우면 내리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게 타나가고 제가 자빠지면 생각할 들어가는 게 때는 들어와야 돼 그냥. 그 그냥 보일러가 3차 들어오면 반쯤 밑으로 빠져 있는데 일단 3차 일단 신경 들어오라고 쓰지 했어요. 말고 3차 들어오면 하물차를 이제 다 타나갔고요. 빨리 재위치 지금 시킨 이게 다음에 안 되는 콘테이너를 상태예요. 내리면은 3차 그 여기까지 보일러는 자동으로 이렇게 위로 해놔야 올라가지 되니까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뭐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 지금 또 상태에 걸리면 잘안 3단 올라가는 것 나가거든요. 같기도 하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일러실 바닥이 다 썩어서 보일러 반 정도 이제 밑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제 콘테이너 같은 틈에 갖고 우리가 받치고 있는 게 단단히 안전히 받쳐져 있다면은 뭐 이렇게 오래 들고서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언제 이게 또 부서져서 폭삭하면서 쏟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쏟아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화물차가 들어와줘야 돼요. 어쨌거나. 근데 자꾸 마음은 불안한데 지금도 막 조금 건들면 흔들흔들해요. 이 콘테이너가. 마음은 불안한데 빨리빨리 그 화물차는 들어오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지금 갑갑합니다. 일단 화물차를 요 밑에다 갖다 놓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화물차 적재임으로 떨어지면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덜 망가지겠죠. 하긴 뭐 이거 너무 사가 같구선. 이 자동차도 보시면은 이제 옆에 부식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차들은 들어보세요. 밑에 하부는 벌써 다 썩은 거예요. 이 콘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겉에 보이는 쪽에 녹이 올라오기 시작해 있으면은 이 바닥은 벌써 다 썩었단 얘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안 썩었다 생각하지만 들어보면은 아주 바닥은 볼수 없을 정도예요. 고마워요. 위험한. 자, 이 밑으로 어차피 왔다 지금 갔다 하지 밀려나면 마세요.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위험하니까요. 그냥. 자, 이제 화물차가 들어오는데 보일러가 걸려갖고 조금 더 올려준 중 상태죠. 이제 화물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빨리 들어와야지만 이제 지금 마음을 놓을 내려가 안것 되지. 여기 빠지면 어떻게 내가? 같이 내리나야 빠져야지. 내리나 떠다니는데. 같아요. 자,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운전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들어가. 정확하게 위치에 맞춰서 들어오고 계시죠? 우리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동시에 하강을 해주는데 내려줄 때도 똑같은 속도로 내려줘야 되죠. 자, 이제 내렸으면 저는 이제 빠져나가면 됩니다. 지금 겉으로 봐서는 하부 쪽에 조금 녹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뭐 심하게 더럽진 않거든요. 근데 벌써 저 정도 녹이 보일 때는 밑에는 완전히 다 썩었단 얘기예요. 저런 콘테이너 잘못 만지면은 아주 발꽂으면서 아주 다 분해가 돼버리죠. 콘테이너가 종이장처럼요. 뭐 이렇게 봐도 많이 썩긴 썩었네요. 이제 저거는 가져가갖고 바닥을 하부를 보강을 한 다음에 녹좀 제거하고 싹또 도색을 하면은 또 쓸만한 물건으로 탄생하겠죠. 현재 상태는 뭐저 같으면 안 가지고 갑니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와요. 잘못하면요. 저런 것들은. 아니야? 이제 작업은 무사히 다 끝났고 이제 화물차가 그 발을 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맞죠? 바 묶다가 또 이제 썩어서 분해가 될수 있잖아요. 못 믿으시겠지만 밑에가 완전히 분해가 돼갖고 상판하판이 분리된 그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요, 발을 세게 조이게 되면은 그게 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도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잘 대놓고 우리 저기 저쪽에 계신 오톤 사장님하고 요 앞에 주유소거든요.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한잔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차를 대놓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요거 잘 끝났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거 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상급 컨테이너인데 물건이 많이 들고 바닥이 썩어서 두 대로 작업한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